온라인 채권 판매 7천억 돌파. 더 이상 채권 금리 비교는 무의미. 클래스가 다른 키움 증권의 채권,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민심을 읽고 싶은 게 우리 시태분들의 마음인가 보다, 그죠? 아, 예. 핫종목으로 바꿨습니다. 핫종목. 네, 핫종목. 예, 예. 핫종목 이슈? 그쵸. 예. 핫이슈 종목? 핫이슈 종목. 핫종목 이슈? 우리도. 핫종목 토크. 핫종목 토크? 예. 예.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일단 핫해요. 핫해요. 예. 핫이 중요한 거겠죠. 네. 예. 그래서 오늘 핫한 거 뭐냐 한번 살펴봤더니 바로 저희가 얘기를 했더니 뭐 무중 얘기 많이 하시네. 어, 근데 그거 이 생각보다는 좀 덜 핫하지 않아요 오늘? 덜 핫해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휴젤이 거래가 원래 없는 애예요. 예, 그쵸.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무상증자하는 것은 굉장히 찬성해요. 예. 유통량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네. 지금 계속 근데 그 뭐지 상승폭을 좀 줄이고 있는 구간이라서 네, 네. 휴젤에 대해서 1주당 2주의 무상증자라고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나오니까 기존 주주분들은 좀 아쉬워하실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지금 그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아야 되나? 하기 전에 어차피 2대1로 하면은 그 가격만큼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식이 늘어나는 만큼 가격은 한 주당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 변함은 없지만 어쨌든 한 주당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되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있으시면서 고민을 하고 이거 신규 진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히려 나중에 이제 우리 명성회커 얘기를 했죠. 7월 7일 네. 장 막판에 이런 움직임이 더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조금 이렇게 눈치 보기를 하시다가 네. 조금씩 더 핫해질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오늘은 무상증자 휴젤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최근 들어서 무상증자가 굉장히 좀 많이 진행이 된 게 좀 얘기가 돼서 좀 관련해서 우리 한번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무상증자니까 가장 성공적으로 무상증자를 했던 것은 누가 뭐래도 KMW지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KMW 아까 부총리님인가요? 예, KMW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한 다음에 그 주가 다 회복하고 더 가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때 한 주당 한 주였죠. 1주당 1주. 그러니까 1대1이어서 이것도 컸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휴젤 같은 경우 좀 1대2까지 한다니까. 와, 그 점에 대해서 예. 이때네요, 이때. 그러니까 그러고 다 회복하고 그거 뭐 지금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고 해도 그 이상으로 움직이죠. 이때부터 계속 들고 계셨으면은 네. 할 말 없어요. 예. 이건 성공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휴젤도 이런 성공 케이스가 될 수 있을지 무상증자를 하면은 일단 무상증자는 우상증자와는 다르게 다 호재로 받아들이잖아요. 네. 예예. 예. 그래서 다 성공을 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예. 좀 그 무상증자가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이번 달 들어서만 정말 많은 기업들이 무상증자를 이렇게 우후죽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레고캔바이오, 뭐 오스테오닉, 힘스, YMT. 제테마, 아까 제테마도 언급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테마. 예, 네. 그리고 팜앱신, SJ그룹, 포시에스, 마이크로 디지털, 그리고 가장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기억에 남는 종목은 현대 엘리베이터까지. 현대 엘리베이터. 예. 네. 이렇게 쭉 마치 유행처럼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이 이 무상증자를 원하고 있나 봐요. 사실은 무상증자라는 건 뭐냐면 자금을 증액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유상증자는 주주분들에게 돈 좀 받아가지고 자본을 늘리겠습니다라는 얘기고 네. 무상증자는 일단 여러분들의 자본을 늘리는데 내 호주머니에서 줘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있잖아요. 처음에는 일단 여기다가 해서 그러니까 예. 이거 여기에 있던 거 여기로 바꾸는 거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회계상의 어떤 변화만 있을 뿐이지 전혀 어떤 가치에 대해서는 변화는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주당 가격은 떨어지는데 유통, 그러니까 지금 내 주식이 늘어나니까 이것도 상관은 없는데 그쵸? 이거는 솔직히 이거예요. 나 돈 많아요.
약간 재무 굉장히 건전해요. 과시용, 예. 과시용이라기보다 예.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러니까 기업에 우리 기업을 투자를 하세요. 믿으세요. 예, 믿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무상증자가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 중에 하나는 뭐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 유통 물량이 너무 적어요. 이렇게 됐을 때 두 가지 방법 있잖아요. 액분하는 방법.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그리고 지금처럼 무상증자를 해가지고 유통 주식수를 늘리는 방법. 네. 이렇게 있는데. 무상증자를 요즘 많이 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돈이 많으니까 내가 쌓고 있는 돈이 있는데 주주가치 재고라는 측면에서 무상증자 좀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고 네. 그리고 또 지금 어느 순간부터 약간 종목별 장세의 그런 느낌이 계속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내 종목 우리 기업이 조금 더 시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거나 좀 주목받으려면 예,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원하는 그런 기업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쪽에서 이제 무상증자를 하나의 방법으로 택하는 게 마치 유행처럼 이렇게 좀 번지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만큼 지금 시장에 어떤 대기자금이라든지 여유자금이 네. 정말 많다는 거를 기업들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기업들이 지금 쌓아둔 돈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사실 뭐 휴젤 같은 경우도 이제 상장을 하면서 모아 네. 쌓아둔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돈 많이 벌었잖아요, 사실. 네. 돈 많이 벌니까 잉여금도 있을 거니까 그거를 풀겠다. 자기 자본금으로 다시 돌리겠다라는 얘기니까 뭐 이거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주주에게 좀 혜택을 주면서 그러니까 KMW처럼 일단 좀 권리,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무상증자 락이 나오면서 뚝 떨어졌다가 이거 다 회복하고 가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아, 그럼 최고죠. 주식 수는 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두 배 이상 가지고 그쵸, 있고. 공짜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기분이잖아요. 그러면서 네. 주가는 뭐 그대로 더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면 좋은데 다 그렇지는 않았다면서요. 그렇겠죠. 네네. 예. 다 그렇지는 않았다고 좀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은 좀 많으실 것 같다라고 무늬만 무상이에요? 쪼개고 하나 더 주는 건 무늬만 무상? 쪼개고 하나 더 주는 건 무늬만 무상? 이게 그러니까 무늬만 지금 휴젤이 무상증자를 했다는 건가? 아, 아니죠. 다 그건 아니라는 예, 예. 거죠? 예, 예, 예. 그래요? 아, 쪼개고 액분하고 무상증자를 하면 이거는 무늬만 무상이라는 거구나. 이게 이런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무상증자만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휴젤은 그러면 어떤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지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고민을 좀 해볼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네. 예, 예, 예. 그냥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뭐 그거는 조금 약간 뭐지? 그건 자금 사정 안 좋은 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기업들이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네. 이거는 좀 휴젤 같은 경우는 아니더라고요. 예, 예 휴젤 예. 종목 게시판 한번 제가 열심히 파봤는데요. 첫 번째 댓글부터 한번 보시죠. 1주당 1주에 무증은 봤어도 2주는 처음 보네요. 오늘 사면 무증 받을 수 있나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증시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빵빵 터지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린이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것 같아요. 무상증자가 언제까지 사야 언제까지 또 받을 수 있는지. 일단 오늘 사면 무증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에 대해서 네. 또 친절하게 우리 어르신 분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기준일이 7월 9일이니까 7월 7일까지 매입분에 한해서 가능하다. 물론 시외 매수분은 불허라고 하셨습니다. 요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7월 7일 만약에 장중에 매도를 하시면 이거 매도를 하면 그건 아니구나. 이게 예, 계속 말씀하세요. 제가 헷갈렸어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그 7월 9일이라는 기준일, 항상 무상증자 뉴스가 떴을 때는 그 기준일을 보시고요. 그 전에 한 이틀 전 계산해서 그 전까지 보유하고 계시면 된다는 점. 그러니까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이틀 뒤에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전에 사야 되는 거야. 7월 예. 9일이 기준이라면은 나는 이틀 전에 사놓고 있어야 된다고.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배당락 기억나시죠? 그러니까는 장 끝나기 우리가 올해 장 끝나기 이틀 전에 매수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분이 계셔서 또 잠깐 저희가 짬을 내서 저희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댓글은 이제 무상증자와 관련해서 이렇게 너무 게시판이 핫해지다 보니까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무상증자 공시 다음 날은 매수 조심하세요. 잘못 들어갔다가는 물려도 크게 물리니까 권리락 전날 오히려 줍줍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상증자 공시가 난 이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날 하루의 이슈만 이렇게 딱 듣고 들어갔다가 그 이후에 만약에
그날 뭐 정말 팍 올랐어요. 많은 분들이 많이 사셨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꽤 가격이 형성됐겠죠. 그게 다 네. 무상증자 때문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그분들이 이제 팔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가 만약에 줄어들기 시작하면 주가는 뭐 자연스럽게 경제 논리에 의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그랬다가는 정말 좀 크게 물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뭐 정말 그 매력적인 가격에 사지 못하셨다면 앞으로 조금 더 두고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똑 떨어졌을 때 그때 사시라는 말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사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실 분들이라면 더욱더 조심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는데요. 맞습니다. 예. 리차드 김님께서 지금 휴젤 오늘 시초가에 100주 들어가서 지금 개고생 중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라고 해서 막 섣불리 따라 들어갔다가 좀 큰일 나실 수도 있다 이런 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불청객님께서 제 테마가 26일 기준이니까 오늘 사야 되는 거네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SJ그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6월 26일 18시까지 들고 있으면 휴젤처럼 똑같이 주당 2주 주는 200% 무중이다. 가서 공시 확인하고 막차 탈라면 타세요 라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들이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막 여러 종목들이 갑자기 최근에 무상증자를 발표를 했다라고 브리핑을 해드렸잖아요. 지금 오히려 휴젤보다도 이렇게 다른 종목들을 한번 봤을 때 그 권리락이라고 하죠. 권리락까지 며칠 안 남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들이 혹시 탐나신다면 지금 들어가셔도 똑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으로 SJ그룹이라든지 뭐 제테마라든지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시는 것도 지금 타이밍에선 나쁘지 않다. 네. 예, 그런 점을 3400 이사님 메디톡스 건으로 휴젤 사서 고생하다가 파니까 오른다고. 아이고 참 저럴 때 가장 좀 그렇죠. 예, 예. 꼭 왜 예. 내가 팔면 오르지 이렇게 되는 거 네. 저도 여러 번 겪어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힘내세요. 다른 것도 있어요. 예, 예, 5444-8028님께서 한 주 사면 두 주를 주나요, 휴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언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고 만약에 그 전에 오늘 같은 날 사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는 거고 맞습니다. 다음 날에. 예, 예. 예. 한 주 사면 두 주를 주는 게 딱 현실적으로 들었을 때 어? 이게 말이 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지금 뭐 무분별하게 막 유입이 됐다가 혹시 좀 나중에 피해를 보실까봐 그런 점들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의 댓글을 제가 읽어드렸고요. 어쨌든 뭐 지금 권리라고 해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고점에서 산 거나 마찬가지일 그렇죠. 수 있거든요. 예, 예 오늘 만약 오늘이 고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 기업의 예. 어떤 가치,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자체가 무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막 늘어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계속 말씀드린 가치는 그대로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결국 주식수가 그 3배로 늘어난다고 해서 그래서 주가가 그대로 가만히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 시장에서 알아서 이렇게 맞춰지기 때문에 나중에 딱 내 계좌를 열어놓고 봤을 때 뭐야 결국 내 주식수는 늘었는데 내 계좌는 그대로네 라고 될 수가 있거든요. 그쵸, 예, 네. 이 점을 주의하셔서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댓글 보시면 무상증자 사실상 액면분할이랑 똑같다. 오케이? 시초가에 답한 사람이 승자다 하셨는데 이거를 시초가에 아마도 그 분이 사셨나? 네. 안타깝네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시초가에 오히려 이렇게 그 이슈 있을 때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오, 이거 갑자기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급등하니까 네. 팔아야겠다 하고 파셨는데 네. 승자가 되셨을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렇죠. 예. 예. 지금 현재 보면 은봉기력 제법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네. 리차드 김님 혹시 이분 주식을 사셨는지. 다음은 또 뭘까요? 마지막 댓글은요. 주식 어렵네. 1 플러스 2 무중에 공시 다음날 이 정도였던 종목이 있었나?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이 정도 올라갔던 종목? 아니죠. 내려갔던 종목? 그렇죠. 예. 이 정도면은 최근의 시장 분위기 그리고 뭐 증시 여유 자금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당연히 상한가 가겠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워낙에 이 휴젤이라는 종목 자체가 말씀하셨던 대로 거래량도 좀 적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주가의 절대값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네, 워낙 지금 고평가를 받고 있는 그 이유는 예전에는 인정이 됐는데 예. 하도 요즘 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지쳐서 뭔가를 분석하기가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금 더 관심을 끌기 위해서 나 좀 관심 좀 주세요, 관심 좀 받고 싶어요 라고 해서 지금 무상증자의 발표가 됐는지 일단은 네. 이거는 좀 어쨌든 성공은 한 것 같아요. 관심 받는 거는 그렇죠. 예, 예. 예. 자, 그런 부분에서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무상증자든 무엇이든 간에 액면부담이든 일단 어떤 기업 가치 자체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 회계상에서 주머니를 이쪽에서 이쪽 옮기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휴젤의 기업 가치가 오를 수 있을 것인가? KMW가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제 그 무상증자 전의 가격으로 돌아가고 더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5G와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었다는 거. 실적도 겁나 많이 올랐다는 거, 막 증가했다는 거.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잖아요. 휴젤이 그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 의견들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3400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라떼 명언, 뉴스에 판다. 뭐 이런 관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라떼는 말이야 뉴스에 예, 팔았어. 당연히 거예요? 뉴스에 팔았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불청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듣기로는 상승장에서는 무증받는 게 이익이라는 것 같던데요 라고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호재긴 호재예요. 예. 호재긴 해제인데 이제 요즘에는 기업가치도 따진다 이 말이지. 그렇죠. 예, 예, 왜냐면 단순하게 상승장에서 이런 이슈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다가 최근에 그 좀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메디톡스의 어떤 악재도 터져서 이쪽에 반대 수혜도 좀 얻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했을 때 무상증자를 했을 때도 이제 주가가 계속 종목이 계속 관심을 받는다면 뭐 거래량도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서 주가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채워줄 수가 있는 부분을 기대를 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다 같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는 무조건 이득이다 라는 네.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지수 올라가고 종목 올라가고 이렇게 예, 됐을 그쵸. 때는 네. 이게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유리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준다는 기업이 땡큐죠.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호재였고 그리고 거래량이 정말 적어서 매도시 고생했음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유통 물량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리 무상증자를 선택한 거라면 이거는 정말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무상증자 관련돼서 이렇게 쭉 보다가 하나 좀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그 무상증자 기업들 중에 말입니다. 아직까지 최대 주주나 주요 주주들의 보호 예수 물량이 여전히 락이 잠겨 있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보호 예수 물량이 아직 풀리지 않은 그런 종목들은 좀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하나 이렇게 무상증자 한 다음에 기업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물량 내놓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장단점이 있다는 것도 리포트를 통해서 하나에서 나왔거든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무상증자를 한 종목들에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지 이거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시 무상증자했다. 이거 호재는 올랐다? 휴젤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기업 가치라든가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지 이런 거 좀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점들까지도 말씀드릴게요. 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더 하실 거 없으면. 없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핫 이슈, 핫 종목 이슈로 오늘은 휴젤을 중심으로 무상증자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